안녕하세요. 아르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주는 없는데 멀로 아이들로 작은 소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. 저에게는 나름 디피품이죠. 요즘에 아르마가 굉장히 큰 아이들만 가지고 분갈이하고 또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작은 콩분이 굉장히 귀엽고 예뻐서 요즘 종종 콩분도 심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다육이 한참 또 전에 키울 때 콩분이 유행일 시절이 있었어요. 그때 콩분에다가 굉장히 많이 미인도 심고 작은 아이들도 심고 해서 작은 화분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 화분을 계속 놔두기보다는 조그만 애들을 심어가지고 이쁘게 굳혀보자 라는 생각에 요즘 작은 화분에다가 아이들도 종종 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낮은 그 화분과 그리고 아트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놔두느니 뭐라도 심어볼까 라는 생각에 뭘 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멀로 작은 아이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. 제가 뭐 멀로랑 후레뉴가 워낙에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멀로 철화에서 떨어진 아이들 또 입꼬지로 나오는 아이들 또 등등 작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이용해서 미적 감각을 이용해서 예쁘게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미적 감각이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쁘게 심어 보도록 할 거고요. 심어서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달달 부어지면 예뻐질 거라 믿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예쁘게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. 요즘 다육이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꽃다발도 만들고 또 액자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고 또 예쁜 화분에다 심어서 예전에는 그 다육이 선물을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육이 선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특히 큰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다육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아이를 심다 보니까 하나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. 이 다육이를 먼저 멀로를 먼저 심고 그리고 주변에 마감토를 넣고 하는 작업으로 번갈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배열을 먼저 보다 보니까 멀로를 먼저 심어 놓고 마감토를 안 올리면서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 심은 상태에서 제가 마감토를 올리려고 합니다. 원래 마감토를 중간중간 놓으면서 해야지 깨끗하게 더 잘 되는데 그걸 작업을 까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방법을 바꿔서 하는 거죠. 옆으로 돌아서 길을 갈 수도 있듯이 직진만 있는 게 아니듯이 제가 이렇게 마감토를 아이들 배열하고 심은 상태에서 마감토를 올리는데 이 마감토는 제가 지금 모래를 썼습니다. 그 코노에 쓰는 모래 종류거든요. 그 모래로 마감토를 얹었어요. 조금 더 마사보다는 밀착된 느낌이 들게 하려고 마감토를 모래로 올렸고요.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아이들 분갈이한 아이들 물 주고 또 하면서 이 아이들 오늘 이렇게 소품 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. 멀로 소품이 예쁘게 이 다음에 더 짱짱이 예뻐지면 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